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전 70년, 그동안 지켜낸 한반도의 평화, 잿더미 속에서 비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선진국 진입의 앞에서 만난 망국의 그림자,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지도자, 미사일이 날아와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 전쟁 지휘가 불가능한 국군 통수권자, 책임없는 무속인의 통일관을 반영하는 윤석열 정권, 서로의 파멸을 외치는 한결의 남과 북, 민족 반역의 정권, 화염과 죽음만이 남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이며, 4월 10일 여러분의 선택, 평화냐 전쟁이냐.